이제 짚어볼게. 어지럼증에 대한 대표적인 뭐랄까 잘못된 상식들 있잖아요. 네. 어지럼증을 또 혼동하시는 게 그게 진단명이다라고 이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어지럼증은 증상입니다.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2세 남자인데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답변을 뭐라고 쓰셨냐면, 빈혈증이 난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까요? 비운 뒤 구독과 좋아요 늘라 눌러 눌러. 눌러.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과 빈혈을 동의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료받으러 오신 환자분들 중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빈혈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서 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혈액 안에 적혈구 세포가 모자라는 상태를 이제 빈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 수치가 12.0g per dl 이하일 적에를 빈혈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빈혈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기시려면 이게 7.0 이하로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 떨어지려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숨도 차고 하루 종일 기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지럼증도 같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는 잘못된 상식이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왜 이럴까를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국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궁금했었어요. 제가 미국 연수 때 환자들을 진료할 때 그분들이 이제 빈혈이라는 단어를 쓰나를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우리나라 환자분들하고 똑같은 이제 어지럼증들을 얘기를 하시지만 빈혈이란 얘기는 잘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적인 현상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1934년 11월 2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가정의학이라고 하는 상담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궁금한 점이 많죠, 환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거기 컬럼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어떤 분이 어지러워서 이제 신문사에 그 가정의학란에 투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2세 남자인데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목욕탕에 앉았다가 일어나도 어지럽고, 산보를 할 때는 두통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보내주셨어요. 마치 제가 오늘 아침에 진료실에서 얘기 들었던 환자의 얘기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그 상담에 대한 이제 의사의 답변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답변을 뭐라고 쓰셨냐면, 빈혈증이 난것 같습니다. 원인을 안 연후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대변을 수차 병원에 가서 적사하여 보시고, 대변에 기생충이 있다면 기생충을 치료하시고, 기생충이 없다면 신경성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이 굉장히 명쾌하죠. 처음부터 진단명이 쫙 나와서 빈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항은 이게 지금 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답변 같지만,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이제 일제시대였고, 그 당시에 이제 위생 때문에 기생충 질환도 많았고, 그리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결핵 같은 질환들도 굉장히 많았죠.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빈혈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분도 생기실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생충 질환이 창궐하는 시대도 아니죠. 그리고 결핵도 없지는 않지만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고, 그다음에 영양 상태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어서 빈혈과 어지럼증을 이제 혼동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수십 가지가 이제 넘죠. 여성이 더 어지러운가?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여성이 두 배 정도 남성보다 어지럼증을 더 흔하게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환 중에는 모든 질환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질환은 뭐 남녀 차이가 없는 질환도 있고 어떤 질환은 남자가 더 많은 질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에서 두 배가량 어지럼증의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중에 굉장히 흔한 질환들이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석증, 전전성 편두통, 그 다음에 시민성 어지럼증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흔한 어지럼증 중에 하나인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여성 비율이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그 어지럼증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령으로 갈수록 만성 어지럼증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여성이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성이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은 이제 드라마틱한 호르몬 변화를 생애 주기 동안에 여러 번 겪게 되죠. 생리 시작을 하거나 매달 생리를 하거나 폐경을 하거나 임신, 출산, 그다음에 이제 수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심한 호르몬 변화들을 겪는 시기들인데 이런 호르몬 변화에 예민한 예를 들면 이제 전전성 편두통 같은 질환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성들을 증상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